지난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도이치모터스 공소장을 확인한 바 지금까지 제기한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관계에 부합한 점과 윤석열 후보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검찰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가 289회 등장하고 주가 조작이 한창이던 2010년에서 2012년 사이 5개의 계좌로 40억 700만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였으며 총 거래 대금은 53억 2천만 원으로 특정되었다고 합니다. 김건희 씨는 가장매매와 통정매매를 106회, 고가 매수와 시종가 관여 등 주문을 178회 진행하였고 매수 금액은 40억 700만 원으로 주가 조작 관여자 중 4위, 거래 액수는 53억 2천만 원으로 주가 조작 관여자 중 3위로 확인된다고 합니다. 거래 시기, 금액 등으로 봤을 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 씨 소득은 코바나 콘텐츠 월급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한데 30대 후반에 주식 매수 자금 40억을 어디서 동원했을지 무슨 자신감으로 코스닥 소형주에 당시 서울 고급 아파트 4채 상당의 금액을 투자했을지 의문입니다. 언론 보도 직후인 윤석열 후보는 손해 본 것도 있고 번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순수익은 알 수 없다고 답하였습니다. 배우자의 주가 조작 가담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밝혀지자 말을 바꾸며 그동안 허위 해명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것입니다. 더 이상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다음 사항을 즉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. 첫째, 윤석열 후보 본인과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그동안 허위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. 둘째, 김건희 씨 주식 매수 자금 40억 출처, 주가 조작 관여 계좌 5개의 전체 거래 내역 및 주가 조작 수익금 내역을 즉시 공개하시기 바랍니다. 주가 조작 거래 내역이 명확히 특정된 이상 검찰 소환 조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검찰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